전국!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또 대해를 주름잡는 외항 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좋은 봄 날씨에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 이곳에 잔치를 축하하고자 오신 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연기군 편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옥경이 3호곡 하면 누굽니까? 태진아 씨가 나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사람이 만드는 걸.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처음 하나를 지둘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고 만나도 느끼지 전국 노래자랑 연기군 편,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예술문화회관 앞 광장을 메운 가운데 즐거운 표정들이십니다.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밤의 여왕 댄스예요. 김유영 인사드립니다. 밤이면 밤마다 불러드립니다. 싫어. 아, 예!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남면에서 온 임민수입니다. 왜 불러 불러드립니다.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질 땐 부쩍해도 이래 자꾸 불러서 내게 아니 안 되지 돌아서면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진짜 너무 한스러운 7년을 보냈습니다. 8년을. 아 그래요? 제가 전국 노래 저번에 왔을 적이 그냥 땡하고 한 수절도 못했어요. 아이고. 그럼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예예. 말해서 못이여. 말해서 못이여. 아이 근데 뭐 눈 감고 들으면은 송창식 씨가 부르는 것 같아. 예. 앞으로는요. 네. 그렇게 모시고 다니지 말고 저만 필요하면 됩니다. 아. 송창식, 나훈아, 조용필 뭐 다 필요 없으니까 한 사람만 딱 가서 그냥 뭐 사진만 보여주고 노래는 저 뒤에서 할게요. 그래요. 말해서 무뎌. 아니 그러면 자신 있다는데 송창식 노래 제가 곡목을 낼 테니까 부를 수 있어요? 네. 예. 그래 그럼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한 번쯤 한 번쯤 말을 걸겠지. 다 언제쯤일까 됐어. 이게 자꾸 올라간단 말이야 송창식이는. 그 다음에 토암산 토암산에 올라서라 쉬지 않고 뛰어서라 이 이대로 역사에 남겨서라. 자 이거 봐라. 저 그러면 저 요건 좀 까리까리할걸? 담배가게 아가씨. 우리 동네 담배가게 아가씨가 정말로 예쁘다네. 그러나 그 아가씨 새침대기. 아유 그냥 뭐 그 아이고 그냥 거미줄 나오지 쭈쭈쭈쭈쭈쭈 나오네 그냥. 나훈아 씨 한번 모셔볼까요? 나훈아 좋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 나훈아 좋지. 나훈아. 장치를 돌려다온 젊음을 타온. 좋아요. 아 나요? 근데 송성대니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나? 모짜리는 맞죠? 모짜리판에 물을 대야 되는데 발톱기 돌려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란 참네. 선생님 저 아이 그럼 발톱기 좀 한번 돌려주세요. 아이 그럼 미리 해야지. 예. 발톱 돌려달라고? 그래 보내 줄을 감어. 자 가만 있어. 아이 가만 있어 하면서 하나 둘. 어째 힘이 없나 어째 돌아가다 말아요. 가서 다시 한번 돌릴게. 네. 아, 다시 한 번. 이 짝을 감아야 되는데 그 짝을 감아야 되는데. 자, 시작. 여봐, 이게 참네. 그 지난 겨울에 저 기름칠을 안 했군 그래. 나 어쩔 줄 맞아. 기름칠을 해야 돼 그렇게. 자, 죄송해요. 자, 기름을 안 넣고 그냥 왔어. 맞아, 기름이 없으니까 돌아가나 그게. 아유 참. 자, 한 번 더. 감어가지고 하나, 둘.
완전 걸렸네요. 걸렸네. 뭐 금년은 대풍년입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자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예쁘고 그냥 아주 쏙 빠진 아가씨가 한 분 나오셨습니다. 무슨 노래 하실래요? 어, 얼른 물어보면 내 이름도 모를 때가 있으니까 뭐. 무슨? 잠깐만. 네?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 기다릴 테니까 예. 무슨 노래 하실라고? 잠깐만요. 주현미 노래 잠깐만. 어, 노래 공목 예, 잠깐만. 예, 또 헷갈리죠. 자, 박수 주세요. 잠깐만. 근데, 아니 근데요, 뭐 딴 생각을 조금 하셨나? 네, 저렇게들 그냥 응원을 오셨는데 어째 그 소리가 났을까 그래. 근데 그 노래 말고 딴 노래 뭐 아는 거 있어요? 잘 오시는 노래. 속상해, 저기요. 뭐? 날 버린 남자. 날 버린, 야, 전 좋다. 자, 그러면 저 좀 아쉬우신 것 같은데 날 버린 남자 조금 해봅시다. 아유.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날 버린 남자. 자. 아까는 또 저 잠깐만은 느리게 가더니 오늘 또 왜 빨리 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 사랑이야 열두 곡 할게요. 12곡에? 아니 지금 두 곡에도 못 넘어오는데 무슨 12곡을 또 넘어? 12곡에는 잘 넘어가요. 그럼 잘 넘어가? 아유. 좋습니다. 12곡에 한번 들어봅시다. 12곡에 시작. 그건 잘 넘어갔는데 첫 곡에도 못 넘었어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해봐. 꼬불꼬불서부터 시작. 꼬불꼬불 첫째 곡에 첫사랑을 못 잊어서 울고 멈던 말이란 곡에 꼬불꼬불 둘째 곡에 둘도 없는 님을 따라서 울 찾아놓던 곡에 꼬불꼬불 셋째 곡에 대빵다리 30년에 보따리 따고 넘던 곡에 꼬불꼬불 넷째 곡에 네가 내가 내 간장을 살짝살짝 넘겨준 곡에 꼬불꼬불 다섯째 곡에 뚱보 삼총사 이현호 김신혜입니다. 우미랑입니다. 귀엽게 마세요. 귀엽게 마세요. 그냥 똥글똥글똥글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노래는 무슨 노래요? 비에 젖은 터미널입니다. 좋습니다. 비에 젖은 터미널 불러드립니다.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비에 젖은 터미널
마음을 뒤흔드는 여자야. 아 근데 선생님. 어떤 사이요? 동서사입니다. 셋이 모이면은요 소도 잡아요. 이 삼동서가 나와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노래자랑사상 자주 있는 일 아닙니다. 모두 다 이 동서간에 저렇게 의롭고 또 재미있으니까 그 가정이 참 다 들이다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뜰 날 세월이 약이겠죠. 뭐 많은 곡을 만들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작곡가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초대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뭐 아주 긴 호흡으로 우리를 매혹시키는 가수입니다. 이영화 양이 신곡을 냈습니다. 못난 남자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간다 간다 그 사람 때문에 간다 잘 거라 못난 남자요. 영화처럼 바라본 너와의 사랑이 현실이 아니더라. 간다 간다 여자라도 할 수 있다 잘 거라 못난 남자여. 힘들어 넘어져도 날 탓하진 않으마 너도 날 모른 척해다오. 이제 지지 말자 사랑이라는 너무도 무거웠던 짐. 자기의 운명처럼 잘못 알았던 구속됐던 나의 과거여. 끝이다 끝이다 지난 날들아 아 잊자 잊자 까마득하게 이제는 혼자 살아가라. 두고 간다 잘 거라 못난 남자여. 저 멀리 들려오는 청들은 대포동아 너도 나 지워버려라. 간다 간다 너를 잊으려고 간다 잘 거라 못난 남자여. 몰래 널 떠난다고 날 탓하지 말아라 너도 나 지워버려다오. 이제는 쉬지 말자 사랑이라는 너무도 무거웠던 짐. 여자의 운명처럼 잘못 알았던 구속됐던 나의 과거여. 그치다 지난 날들아 아 잊자 잊자 까마득하게 이제는 혼자 살아가려. 이제는 지지 말자 사랑이라는 너무 잘못 알았던 구속됐던 나의 과거여. 그치다 지난 날들아 아 잊자 까마득하게 이제는 혼자 살아가려. 네, 전국 노래자랑 연기군 편 다음 출연자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아이고 예쁜이들이 나오십니다. 인사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1년도 복사꽃 아가씨 오종숙, 곽효정, 김정선, 최서희입니다. 네. 인심 좋고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맑고 그래서 이렇게 미녀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02년? 2001년도요? 2001년도. 저희가요 삼행시를 준비했거든요. 에? 뭘로 복사꽃? 예. 자 복사꽃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우선 복. 복스러운 두 볼. 복스러운 두 볼. 에. 사. 사랑스러운 송이 오빠의 똥배.
아니, 자기 외에는 꿀 들었나 뭐. 아유. 꽃. 꽃보다 멋있는 남자 송이 오빠를 소개합니다. 맞아. 아유 그래요. 여기 뭐 이렇게 예쁜 복사꽃이 폈는데 요 배꽃 하나가 딱 있으니까 나만 눈에 띄지 뭐, 안 그러? 잠시만요. 지금부터 2002년도 예쁜 네. 복사꽃 아가씨가 탄생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2002년도 복사꽃 아가씨 진! 송해! 예, 진! 네, 2002년 복사꽃 아가씨 선발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소감은 뭐 나보다 더 이쁜 사람들을 만든 날 뽑아서 고맙지 뭘 그러고. 아유 여기 한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정말로 참 날 뽑아주셔서 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아유 이거 푸닥거리 허라 나온 거 같아. 자 네 분 노래합시다. 무슨 노래? 주현미 씨의 러브레터 하겠습니다. 아유,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박수 주세요. 구름에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 못 이뤘죠. 당신 앞에 자신이 없어 안녕하세요. 섹시한 미씨 가수 이성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대. I love you. 옐로랄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옐랄라 햇살이 옐랄라 하늘이 전부 다 옐랄라 변하는 바람이 흘러흘러 시원한 내 밤이 떨다 불냄새처럼 흙냄새처럼 어내가 말이네. 기분이 좋아 정글 끝에 세상이에 신 남자분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남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박상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 흩어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둘이서 만드는 거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열심히 부르셨습니다. 네, 다음 여자부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크노의 여왕 이명옥입니다. 반 불러드리겠습니다. 왔는데 뭘 올라오는 게 아니야. 아니 저희 엄마가요. 네. 이런 무대에 서는 게 평생 소원인데 애심에서 저 오빠가 땡 해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예예. 예. 하필 왜 거기서 또 땡 해가지고 그래. 이거 참. 저는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부터. 나 아이고 가족 다 올라 다 올라 다 올라왔어. 다 올라. 오빠랑 언니도 다 왔거든요. 다 올라와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럴 때 한번 올라오셔야지.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땡 온 사람한테 무슨 인사를 해요? 애교로 봐주세요. 그래요. 네. 송이 오빠한테 부탁을 남겨요. 예, 예, 아들이 서른 살인데요. 예.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런데 송이 오빠가 충무랑 좀 하세요. 처녀 보면 부끄러워서 내빼요. 자, 희망자이십니까 여자분? 네. 건강하십니까, 희망자? 네, 자신 있으면 나오세요. 여자분, 한번 나와봐, 누가. 어디? 나와요, 나와, 나와. 나와요, 나와, 나와. 나와요, 나와. 야, 좋다. 모든 하객 여러분들 모신 가운데 오늘 참 즐겁습니다. 신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악수랑 하세요. 저 정말 내빼, 정말 내빼. 또 내빼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인사, 마주보고 인사랑 해요. 인사, 인사, 옳지. 지금 학생이에요? 네, 고려대학교 사회체육학과 01학번 정유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자, 두 분이. 네, 두 악수 분이, 한번 해요. 악수 한번 해. 다정이 손 한번. 며느리도 봤는데 뭐 노래 하나 합시다. 아이고, 야, 해 뜰 날이요. 그렇지. 해 뜰 날 박수 보내주세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애교로 봐주세요. 네. 아하, 그래도 예, 애교로 봐주세요. 네, 송이 오빠. 그리고 또 뭐 여기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쭉 대화를 하세요. 그랬다 기쁜 소식이면 나한테도 소식 보내. 국수 한 그릇 먹게. 자, 이 수고하신 가족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한혜지 양이 이제 완전히 정말로 볼품 있는 성인 가수가 돼서 여러분 앞에 나옵니다. 노래 곡목은 몰래 몰래.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요했다는 듯 웃었지만 약속했어요. 사랑은 그런 거죠. 언제 어디선가 다른 사람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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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와서 행복하게 해두니 슬퍼하게 해두니 머금이 부풀하고 떠나는지 알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빨갛게 달아오른 내 얼굴을 그대가 보고 말았죠. 함께 어디론가 떠나자고 나에게 손을 내밀 때 조금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말아갔어요. 사랑은 그런 거죠. 언제 어디선가 분에게 박수 주세요.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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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한국 유나이트 제약에서 인하는 베트남 연수생 김퇴 김홍 유홍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이제 옷 이름이 아우자이라고 그러나? 옷. 딱 그냥 오토바이 뒤에 탁 타고 크 날리면서 가는 거 보면 아주 볼만해요. 자, 노래는 뭐 준비했어요? 예, 휘나리. 휘나리? 예. 휘나리 노래가 그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예, 베트남 사람 다 알아요. 휘나리. 베트남 사람 휘나리 다 알아요? 예. 베트남에서 산업연수원분들이 우리 노래 휘나리를 불러드립니다. 박수 주시고. 전국 노래자랑에 푹 빠져 사는 트로트의 여왕 최은숙입니다. 오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든 것을 다 주워도 모자라나 오기가 가네. 연기처럼 바람처럼 내 영혼을 앗아간 여자 내 젊음을 깎아간 여자 어디에 남이 되고 말았나 오라고
다음 분 아이고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연기군의 송대관 이승원입니다. 네 박자를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그래요. 아, 근데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어? 예. 2학년인데 조태우고 나와서 네 박자를 불러야 되는 거야? 어? 예. 아니 네 박자는 제가요. 너희 기성인들이 부르는 거 아니냐고. 이 노래가요. 네. 제가 이 처음 듣는 순간부터요. 어. 이 삐를 딱 꽂혀갖고. 아. 야 이거. 아이 내 또 연기군에 와서 참 어려운 분 만났네 내가. 야 왜 우리가 진작 못 만났을까. 나 참 이 앞으로 큰 사람 되겠는데 희망이 뭐요? 저는요 이 송혜 형님처럼요 여기 노래자랑 사회자가 되고 있는 게 아주 훌륭한. 참새 아주 그냥 더듬없이 형님이 돼 나 이거. 이야 참 여보 그거 뭐 그렇게 좋아 그래. 어, 참 아이 그런 자도 누구한테 물려줄까 했는데 연기군에서 나오는구나 결국. 에이 그래 무슨 노래 하나 더 할까? 아 예 할게요. 학창시절에 함께 추웠던 따따다 잊지 못할 샹페이 스위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나오시죠. 아이고 참네. 바꾸라 왔습니다. 해병이 훈친 양산은 박수 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 해병이 죽은 혼신이 오나래 왔소이다. 안녕하세요. 아유. 참 네. 연기군 소정년 운당이 2구에서 온 골통품 김만해 옷이다. 아유, 아니에요. 역사시죠, 역사.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실 노래는 뭔가요? 장부타령. 장부타령. 좋습니다. 장부타령 나갑니다. 아니. 쓰지도 못하건대 1년 361은 춘하초등 사시절인데 꽃 피고 잎이 피면 아주 어리서 춘절이요 4월 단풍 대매과은 중성 슬피 울면 구추단풍 주절일세.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아까 출연자 한 분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아주 특이한 성대로 재미있는 노래 부르는 가수가 여러분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로 군이 나오겠습니다. 그가 즐겨 부르는 노래 오기를 불러드립니다. 박수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란 나 가득하게 떠나가니 오기가 가네 연기처럼 바람처럼 내 영혼을 아싸간 여자 내 젊음을 꺾어간 여자 어이 사랑 너 하나인데 사랑에 마침표를 눈물로 찍고 돌아서 안목이 오기야 가져와도 모자란 나 가네 가네 떠나가네 오기가 가네 이슬처럼 빗물처럼 내 영혼을 적셔준 여자 내 가슴에 몸을 간 여자 어이 사랑 너 하나인데 사랑의 마침표를 눈물로 찍고 돌아서 안목이 오기야 연기처럼 바람처럼 내 영혼을 아싸간 여자 내 젊음을 꺾어간 여자 어이 오가 아직도 내 사랑은 너 하나인데 사랑의 마침표를 등불로 찍고 돌아서 안목이 오기야 돌아서 안목이 오기야 고맙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고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굳은 지성과 뛰는 야성의 힘으로 김정현 여러분께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박수. 시그널. 에이. 시그널. 빠빠. 이야, 그냥 젊음이 약동합니다. 그죠?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요. 제가 목도 다 가라앉고, 몸도 다 가라앉았어요. 아, 조금 지루했어요? 예, 그래서 그럼, 목도 풀고, 목도 몸도 좀 풀어야겠어요. 목도 풀고, 몸도 풀어? 예. 근데요, 야.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요. 응?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요. 할아버지 어디 있는데? 아, 오빠가. 죄송합니다.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랬어? 죄송해요. 그 끔찍한 소리 보지 마라, 이게. 오빠가 꼭 도와주셔야 돼요. 아, 그럼, 제가 하면요, 꼭 옆에서 따라하세요. 따라해야 돼? 네. 하나, 둘, 셋, 넷. 끼리 아저씨는 누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로 먹지요. 해보세요. 괜찮네. 끼리 아저씨가 공기니. 끼리 아저씨가 로 먹지요. 예. 그러면요, 집집부 중에서 하나, 둘, 셋 해보세요. 여기 하나, 참. 하나, 둘, 셋 이쪽 발도 전 잘해요. 이쪽 발도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쥐. 잘하죠? 나도 이쪽 발은 더 잘해. 하나, 둘, 셋 밖으로 구부리나 안으로 구부리나 구부리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자, 노래 무슨 노래? 서울 평양 반나절이. 좋습니다. 서울 평양 반나절.
친구들 러시아도 모두 열렸어. 마음대로 오고 가는데 휴장상 그어놓고 티격태격에 벌써 50년 차가워서 못 가. 길이 막혀 못 가. 해부산을 거두고 차를 조망을 지워버리고 백두산에서 한라산에서 다시 춤을 췄어. 얼마나 발랄아. 그 참 그 심사석에서 조심해야 되겠어. 저기 때려왔어.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고요. 나오세요. 네. 아유, 인사하세요. 두 분 앞으로 보시고. 네. 삼연상제리 이유영예입니다. 예, 신대리 김동석입니다. 네. 자, 두 분이서 무슨 노래 하실까?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 송혜선님 네. 부탁했어요. 네. 반주할 때 좀 우리 좀 해줘요. 아, 반주 시작할 때? 아니, 아, 그건 내 전문이죠. 노래 시작할 때. 자, 진도아리랑 박수 보내세요. 다음 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조치원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서 시집온 이민정입니다. 마지막 연인을 불러드립니다. 너만이 간직하고 쉽기에 이름을 밝힌 적도 없었지요. 기억의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앞에 서 있는 그대 얼어붙은 내 마음에 미소가 번질 때마다 그대가 줄 알고 있지만 그 품에 안기고 싶어 이렇게 가슴이 시려는데 어디에 있나요 돌아와 줄 수 없나요 내 모습이 이렇게 놓여 담네. 네, 잘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든든하신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기군, 살기 좋은 연기군을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마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고향 모두리 하늘 하늘 바람을 타고 하늘 하늘 물동이고 가는 저녁 지맛자락 하늘 하늘 푸른 호박이 주렁주렁 조가지 붕에 주렁주렁 대한 문천가 비만
방울이 조롱조롱 좋습니다. 또 반가운 노래 손님입니다. 아주 이 고장하고 잘 어울리는 가수분이죠. 99.9의 신토부리 가수 베이노 씨가 나오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박수 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울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웃지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기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내가 울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웃지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기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당신이기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한때는 당신이 미워 후회도 했지요. 헤어질까봐 서렸지만 당신이 당신 때문에 내가 웃지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기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충청남도 연기군 편 인기상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첫 번째 분. 네, 참 노래 여러 가지로 잘 알대요. 왜 불러 불러주신 임민수 씨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입니다. 창부 타령 불러주신 김만일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장녀상입니다. 장녀상. 네, 하나라군의 노래인데 재밌게 불렀습니다. 오기 불러주신 최은숙 씨 나오세요. 네.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여기가 앞이야? 영화야? 난 뭐 연기군에 와서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어 그 순간에.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아유, 또 소리 되게 나겠군. 그래, 서울 평양 반나절 무슨 김정현. 네. 자, 오늘의 최우수상 옐로랄라 불러주신 이성화. 아유, 허리 아픈 줄 아나 봐. 어쩜 이렇게 달랑 올라서 그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봄 날씨 예술문화회관 광장을 가득 메우시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출연하신 분들께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카메라와 기념시계를,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